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 홍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점에 가보면 정리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중심 잡고 살고 싶은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무슨 광고 카피 같지만 정리의 여신이라 불리는 일본 작가 곤도 마리에가 쓴책 제목이자 심플한 생활 양식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캐치 프레이즈이기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시골집에 가보면 온갖 물건들이 집안이며 창고에 가득합니다. 당신들이 젊은 시절 사용했던 학용품과 운동기구에서부터 자녀들 낳고 키우면서 썼던 물건들은 물론이거니와 얼마 전에 사서 다 먹어치운 된장, 고추장, 용기까지 모든 것이 쌓여 있습니다. 멀쩡한 물건 버리기도 아깝거니와 당신들 눈에는 종도 두면 언제고 다시 쓸수 있는 물건이기에 차곡차곡 알뜰살뜰 모아두어서 이젠 새 것을 보관할 자리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나 왜 이런 걸 여태 버리지 않고 이 공간을 다 차지하도록 두었는지 혀를 내두르게 되죠. 뭐 가끔은 그 속에서 뜻하지 않게 반가운 물건들을 만나게 되는 기쁨도 있긴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결정해 버릴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최근 1, 2년 전부터 제 아내도 집안 곳곳에 물건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쓸데도 없는 물건들을 왜 버리지 않고 쌓아두냐고 물어보면 곧쓸 거라는 답변이 되돌아오죠. 다쓸 거야. 왜제 그래? 아내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리의 여신이 말한 설레이지 않으면 버리라는 뜻은 첫째, 이제 쓰지 않는 물건, 쓸 때마다 불편한 물건을 무심하게 그 자리에 그냥 놔두지 말고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최선의 것들만 남기고 과감하게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에너지를 물욕을 채우는 데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될때더큰 행복감을 느끼며 살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정리할 게 어디 물건뿐이겠습니까? 인생 후반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관계죠. 우리가 집안 구석구석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쌓아둔 의미 없는 물건들만큼이나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전혀 무의미한, 그래서 공허하기까지 한 인간관계들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인간관계 정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군대 생활도 훈련이 고돼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온갖 군상들이 모여 지지고 볶는 그 내무반 생활 때문에 힘든 것이고, 회사 생활이 힘든 것도 일이 고돼서라기보다는 매일 부딪히는 동료 선후배와의 인간관계 때문일 겁니다. 팔다리가 부러져 다친 경우는 한두 달이면 다시 붙여서 멀쩡하게 쓸수 있지만, 인간관계로 인해 다친 마음의 병은 평생을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온 우주가 주인공인 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 그 인생 후반전이야말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오래된 가구도, 이젠 안 입는 옷도 아닌 사람입니다. 인생 후반전에서조차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쓸데없이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감정, 그리고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조금은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리라는 것은 비우고 나누고 새로움으로 채우는 것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주 단순한 기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 정리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는 멀리 할 것인지, 내 주변을 어떤 사람들로 채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마음에 열불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놈의 정 때문에 관계 정리를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관계 정리에 돌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하고 많은 시간을 더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자,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인간관계 정리법 첫 번째, 관계 매뉴얼을 만든다. 뭘 해도 내 자신을 아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관계 정리에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을 피곤해하는지, 감정을 다치는지, 어떤 말로 상처를 받는지, 어떤 상황이 불편하게 만드는지 쭉 정리해 보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는지 모른다면 타인이 주는 상처를 고스란히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관계 매뉴얼은 바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기초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인간관계 정리법 두 번째, 검은 빨대를 솎아낸다. 관계 정리가 힘이다라는 책의 저자 윤선현 작가가 한 말입니다. 검은 빨대란 다름 아닌 내가 가진 시간, 평판, 돈, 에너지, 감정, 그리고 사람까지 쪽쪽 빨아서 빼앗아가는 그런 부류의 인간을 부르는 말입니다. 관계 매뉴얼은 나에게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유발시키는 인간 유형별, 그리고 상황별 기준표라면, 검은 빨대를 골라내는 작업은 그 관계 매뉴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겠습니다. 뭐, 좀 무섭게 얘기하자면 인간관계 살생부를 만드는 거죠. 만나봐야 좋을 것 하나 없는 사람. 만날 때마다 마음에서 천불이 솟아나게 하는 사람. 볼 때마다 내 자존심을 긁어대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지적질 하는 사람. 돈 자랑하는 사람.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사람. 불평 늘어놓는 사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사람. 뒷담화로 이간질하는 사람. 모두 찾아내는 겁니다. 검은 빨대 리스트에 이름을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에너지를 낭비했던 사건들이 떠오르겠지만, 쭉 적힌 이름들을 나중에 보고 나면, 오늘로써 이제 나와 너희들은 영원히 끝이다라는 생각만 해도 속이 후련해지고 뒷목마저 개운해집니다. 묵은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인간관계 정리법. 세 번째, 누르지 않을 전화번호를 지운다. 검은 빨대를 솎아냈다면 그들의 연락처나 전화번호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삭제하는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군사를 잘라내는 것 같은 아주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허리, 이 군살들 다 쫙쫙 빼내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을 삭제한 바람에 그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는 불쾌한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 대신 여러분만 알수 있는 별칭으로 바꿔놓으면 실수로라도 전화를 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은 빨대라고 했으니까 별칭을 검은 빨대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뭐 누군지까지 알 필요도 없으니까 말이죠. 절대로 받지 마. 그러니까 그렇지. 절대로 받지 마. 절대로 받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삭제해야 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최소한 최근 3, 4년간 통화 한번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저장된 이름을 보고도 누군지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살면서 평생 연락 한번 하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인간관계 정리법. 네 번째, 소중한 사람을 VIP로 모셔라. 검은 빨대와 연락조차 하지 않을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제거했다면 이젠 내 인생의 VIP를 찾아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비우고 버리는 것만이 정리가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관리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도 정리의 아주 중요한 한 대목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꾸준히 연락할 수 있기 위해 주소록에 VIP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아요. 내 인생의 VIP 그룹 목록에는 고마운 사람, 만나면 즐거운 사람, 발전과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저장될 수 있겠죠. 그렇게 VIP 주소록을 만들어서 날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안부 메시지를 간단히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면 별다른 노력하지 않고도 소중한 사람들과 계속 교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인간관계 정리법 다섯 번째, 관계가 서서히 옅어지고 멀어지도록 방치한다.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도움은커녕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검은 빨대로 분류된 사람과 절교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들에게 깨심을 심어주면서 헤어지는 이별 통보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무자르듯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내 쪽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까지 뭐 이런 상황을 알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의 끈이 서서히 옅어지도록 방치해 두는 거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잦아지고 서로 상투적인 대화에 머물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계실 거라 생각 들어요. 그 시간이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검은 빨대들과 마주치지 않아 비로소 얻게 되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더 이상 번잡한 인간관계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인생 낭비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지 못하고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암덩어리 잘라내듯 시원하게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일입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내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